2.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76세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 봉사하였고 그 대가로 먼저 레아를 얻고 또다시 7년을 더 봉사한다는 조건으로 7일 후에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장가간 때는 그의 나이 83세로 형 에서보다 43년이나 늦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으면서 레아, 라헬, 빌하, 실바라는 네 아내를 통하여 베냐민을 제외한 11남 1녀를 얻었습니다. 90세에 라헬을 통하여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으며 이후에 6년간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어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주전 1910년 96세에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였고 130세에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갔으며 147세를 향수하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3. 야곱은 열두 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열두 아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각인의 분량대로 예언하였는데 그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식들의 육신적 서열을 따르지 않고 구속사적 경륜을 쫓아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야곱이 죽을 때에 믿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혈통적 장자 르우벤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서모 빌하와 통관하여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서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었습니다. 야곱은 유다가 다른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다른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셋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형제 중 가장 뛰어난 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서 요셉을 가리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16절에서 그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하반절에서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도 장자의 권리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야곱의 장남은 르우벤이었으나 그는 자기 아버지의 첩중 하나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장자권이 그의 이복 동생인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공식상의 족보에는 르우벤을 장남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번역하며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후에 야곱은 그 이름대로 형 에서가 차지한 장자의 자리에 대신 들어앉은 자가 되어 이삭의 장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으로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조상입니다. 그의 열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인 열두 지파를 이루었으며 야곱의 두 번째 이름 이스라엘은 국가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야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가졌던 장자권과 축복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대로 형이 가졌던 장자의 자리에 대신 들어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오직 하나뿐인 장자권과 그 축복에 온 정신,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영생과 천국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고 부단한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4대 유다 찬송한다. 유다는 히브리어로 예후다, 헬라어로는 이우다스입니다. 예후다는 찬송한다라는 뜻으로 찬양하다, 감사하다, 발사하다, 던지다라는 뜻의 야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유다가 열두 형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야곱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알고자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찾아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때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 것을 제의하여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다는 그 후에 가나안 아둘람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때 유다는 약 2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절에서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보고, 취하여 동침하니 라는 동사들은 히브리어 와우 계속법으로 유다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어 바로 결혼했음을 말합니다. 유다는 외모만을 보고 이방 여인을 취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함으로 집안에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족속의 딸을 취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유다가 가나안 족속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은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2. 유다는 장자 엘과 차자 오난을 잃었습니다. 유다는 수아의 딸을 통하여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왔습니다. 이때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후 최소 15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장자 엘이 결혼할 정도로 세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연이어 나오는 둘째 아들 오난의 죽음에서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볼 때 엘도 오난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범죄로 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엘이 죽자 게대 결혼법에 의하여 엘의 동생 오난이 형수인 다말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수와의 사이에서 낳을 자식이 형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을 싫어하여 형수와 관계할 때 땅에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설정함에는 히브리어 샤하트로서 정자를 체외에 사정하여 그 생명을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8장 9절 표준 새 번역.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이 번역에 의하면 오난은 이 일을 여러 번 반복하였고 그의 사악한 행동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이 죽자 오난을 통해서 자손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온 하나님 언약의 계보를 잊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두 아들이 죽자 그 일을 포기하고 세 번째 아들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셋째 아들까지도 죽을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분명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그 원인을 돌려 그녀를 친정으로 보내어 수절하도록 했습니다. 유다는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 끊어지게 내버려두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3.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여도 다말을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말은 엉뚱해 보이는 일을 실행합니다. 그녀는 창녀로 변장하고 딤나로 오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 그와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석 달쯤 후에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불사르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창녀와 동침했으면서도 며느리 앞에서는 성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서슴없이 다말을 정죄하며 심지어 불태워 죽이려는 가증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이 유다에게 받은 약조물인 도장, 끈, 지팡이를 보여주자 그 잉태된 아이가 바로 자신의 씨임을 알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유다는 언약의 후손을 잇고자 하는 다말의 거룩한 열망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다가 그 뒤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말의 행동은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부도덕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창녀 복장으로 몸을 휘감고 딤나길 곁 에나임 문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성읍 출입구에 앉은 것은 결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거나 시아버지에게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이 행음한 자로 몰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잇고자 한 것은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다말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유다에게 도장, 끈, 지팡이를 요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것입니다. 다말은 히브리어 타마르로 똑바로 세우다라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되어 종려나무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다말은 생명을 건 믿음으로 무너져가는 유다의 가문을 똑바로 세운 저 우뚝 솟은 종려나무 같고 기둥 같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다말이 취한 행동이 믿음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여 모압 여인 룻을 칭찬할 때도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말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약속하신 언약을 다말을 통해 잊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돌아보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메시아가 오실 집안의 후손을 끊어지게 했던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 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섭리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대, 베레스, 터침, 해치고 나옴. 베레스는 히브리어로 페레츠이며 헬라어로는 파레스입니다. 페레츠는 히브리어로 터치고 나오다, 깨뜨리다 라는 의미의 파라츠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페레츠의 뜻은 터침, 깨뜨리고 나옴, 돌파함입니다. 1. 베레스는 태 속에서 장자의 권리를 얻었습니다. 다말이 유다와 단 한 번 동침하여 쌍둥이를 잉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를 이을 자손을 주시려 했던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해산할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산할 때 한 아이의 손이 나와서 산파가 홍사를 그 손에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태 속으로 들어가더니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산파가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이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처음에 홍사를 메었던 아이가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습니다. 세라는 히브리어 제라흐로서 나옴, 떠오름, 동틈, 빛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나온 것과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8장 29절에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함은 홍사를 메지 않은 아이가 홍사를 맨 아이를 밀치고 급히 나옴으로 말미암아 다말의 몸이 찢어진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레스가 장자가 되었고 자기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의 관계를 구속사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의 복음을 메워주었습니다. 복음이 전달된 순서로 볼 때 유대인들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거절하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차자였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장자로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생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눈앞에 두고도 저 유대인들처럼 보지 못하는 소경,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통탄할 일입니까? 2.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습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뒤를 잇는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간 후에 헤스론과 하물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중 헤스론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베레스의 동생 세라는 후에 자신의 가문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아간이 뽑힘으로 치욕스러운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각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라 족속 가운데 아간이 뽑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 아이 성을 공격했지만 아간 때문에 비참한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역대상 2장 7절에서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갈이 바로 아간으로서 그로 인하여 전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스가 근친상간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인간의 혈통이나 출신 배경이나 상식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베레스가 태 속에서 세라를 밀치고 먼저 나옴으로 장자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베레스처럼 믿음의 장자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용단, 결사적인 믿음의 다름질이 필요합니다. 6대 헤스론, 담으로 둘러싼 울타리. 헤스론은 히브리어로 헤츠론, 헬라어로는 에스롬입니다. 어원을 추적하면 하차르에서 유래하였는데 하차르는 둘러싸다, 땅을 구획하다,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1. 헤스론에게 두 아내를 통한 다섯 아들이 있었습니다. 헤스론은 첫 번째 아내를 통해 여라무엘, 람, 글루베, 갈렙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헤스론은 60세의 둘째 아내 마길의 딸 아비야를 통해서 스굽과 아스훌을 낳았습니다. 특히 아스훌은 헤스론이 죽은 후에 낳은 유복자로 그 이름이 희미하다, 어둡다 라는 뜻을 가진 것은 아비야가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서 자식을 낳은 어두운 상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헤스론의 다섯 아들 가운데 아스훌을 제외한 나머지 네 아들의 어원을 살펴볼 때 헤스론이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긍휼하심을 갈망하며 살았던 흔적이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헤스론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여라무엘은 히브리어 예라흐 메엘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 람은 히브리어로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 글루베는 히브리어로 켈루바이인데 역대상 2장 18절에서는 갈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개라는 뜻이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믿음의 보고를 한 갈렙과 동명이인입니다. 넷째 아들 스굽은 히브리어로 세구부입니다. 어원은 히브리어 사갑으로 높다,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2. 헤스론 가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방대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역대상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유다 지파, 특히 베레스의 자손 중 헤스론 가문에 속한 후손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의 기록을 보면 가장 먼저 헤스론의 둘째 아들 람의 후손, 헤스론의 셋째 아들 글루베의 후손, 헤스론이 둘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수급과 아스훌의 후손, 헤스론의 장자 여라무엘의 후손, 또다시 글루베의 맏아들 메사의 후손과 갈렙의 두 첩에게서 난 후손, 그리고 글루베의 다른 아내 에브라다에게서 난 후손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헤스론의 방대한 가족들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유다 가문에서 있었던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헤스론의 장자였던 여라무엘의 후손 중에 아들이 없어 대가 세 번이나 끊어졌던 비극적인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가 끊어짐은 기업의 상실이며 가문의 부끄러운 수치였습니다. 이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유다 자손이 번성하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유다 지파 가운데 특히 헤스론의 가문을 크게 축복하사 놀랍도록 번창케 하여 그 구속사적 경륜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역대상 2장에는 헤스론 가문의 번성뿐 아니라 그 가문의 후손 가운데 특이한 행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헤스론의 후손 살마의 자손 중에 서기관 족속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해석자요, 백성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는데 헤스론 가문에서 율법의 수호자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은 자손이 나왔던 것입니다. 서기관 족속은 모두 레가베 집 조상 한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었습니다. 레가베 집은 하나님을 향한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특히 레가베 아들 요나답은 가문의 범죄를 막고 경건을 유지함으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냐리라 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기관 족속은 겐 족속으로도 불렸는데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이 겐 족속이었으며 특히 르우엘의 아들 호밥은 모세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행군할 때 친절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사울왕 시대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때 아말렉과 함께 섞여 살던 겐 족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리 떠나도록 하는 선처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겐 족속은 본래 이방이었으나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 유다 지파 헤스론 가문에 편입되었고 서기관 족속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헤스론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방대한 가계를 이룬 것은 헤스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 가문을 담으로 둘러치듯 울타리가 되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헤스론 가계는 타 지파에 비해 월등한 세력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수호하고 계승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 영광스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3. 헤스론은 가나안 땅 갈렙 에브라다에 장사되었습니다. 헤스론이 죽은 장소는 갈렙 에브라다입니다. 여기 에프라타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스론은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 70명 중 한 사람으로서 아직 출애굽하기 전인데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헤스론이 어떤 경위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죽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차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구획한 듯 보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은 제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우거하고 있는 고달픈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소망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 거할 곳이 많은 내 아버지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인생 최후 목적지, 자기가 가야 할 영원한 초소인 내 아버지 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며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게 살아도 그 끝은 허무일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장막집에 거하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본향인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의 최후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